네, 오늘은 보합세를 예상하는 전문가 많습니다. 4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상승장 1명입니다.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모델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에 카카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에 정유주 주목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현상철 이사님 먼저 최근에 종목별 장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노동절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조금 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지금 뉴욕 증시의 방향성이 잡히는 중견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월 중순부터 좀 휴가를 갔던 트레이더들이 이제 휴가를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가을까지 굵직한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 과열이 좀 꺾이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혼조세로 조금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가 조금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보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근데 이 배경에서는 뭐 엔비디아 이제 수주 성공이라는 이슈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준 만큼 그 후발주들을 좀 체크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는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지표 이제, 결과 좀 중요하다. 그래서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마이너스 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 이제 PPI 축소가 지속되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테마주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AI 이런 수급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상 지금 원래 주식이라는 이제 가치 투자가 맞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을 이용한 이제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는 만큼 이제 테마주 투자 전략이 조금 수익률적으로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쫓아가다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점에 있는 시적주 위주로 조금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테마 장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중국 지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자,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미국 시장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시장도 이제 고용 보고서가 좋으면서 상승했지만 최신 매물이 나와주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그만큼 시장이 어떤 크게 우상향할 만한 이벤트도 많이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할 만한 그런 이슈도 오늘은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 또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은 약간의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오늘 뭐 중국 정부의 어떤 이 경기 부양책이나 그리고 이 중국도 이제 부동산 업체죠. 이 컨트리가 된 채권 상환 연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어떤 승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승 요인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보합권이기 때문에 보합권 장세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어떻게 보면은 좀 급락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의 변동성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이 어떤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의 쏠림에 대한 부분이 분산이 다른 어떤 테마주나 이쪽에서로 이쪽으로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 변동성이 심화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뭐 진짜 굳이 어떤 매매 전략을 짠다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길게 내다 봐서 이 많이 떨어지는 가채주에 대한 매수 관점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성우 차장께서도 테마주 장세 예상을 해주셨고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나 지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이사님.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이제 모델 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한국 타이어 그룹 계열의 첨단 프로토타입 제작 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삼성, 구글, 테슬라 등 이 전 세계 500여 개 고객사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 솔루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 외형 모델부터 이제 최첨단 우주 항공, 그리고 로보틱스 이제 메가트로닉스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첨단 기술 의료 디바이스 부품에 이르기까지 이제 생산 공정이라든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제 탁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지금 최근 이제 애플워치 관련해서 이제 3D 프린터 이제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주로 이제 나올 경우에 조금 시세가 붙을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일단은 재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만 짧게 잡고 대응하면은 충분히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델 솔루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고려화에 대한 좀 말씀대로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철강 업황이 뭐 지난주에 좀 상승세 많이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제 철강 지수가 어떤 포스코홀딩스를 그 캐파가 좀 크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제한된 구조로 좀 갔었는데 그 안에서 종목들에 대한 이제 선별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려화연 같은 경우에 이 철강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의 그런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현대차 그룹과의 어떤 협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철강 업종이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좀 억눌려 있지만 이 비철 쪽에서의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철강 업종에서의 몇 개 종목을 포트에 담는다는 관점에서 고려하여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